선생님, 저는 매일 식물한테 물을 주는데요. 제 식물은 자꾸 시들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질문도 빈도수가 높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서 식물 키우기가 힘들어요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요. 식물은 물을 자주 주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주느냐인데요. 식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물을, 여러분들이 물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물을 꽤 줬는데요. 지금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위에서 제가 물을 줬는데 흙 위쪽에는 살짝 젖어 있기는 한데 아래쪽에 뿌리는 어떠세요? 전혀 젖어 있지가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야도 두 번째 식물도 자, 제가 살짝 뺐더니 위에는 굉장히 많이 젖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뿌리는 전혀 수분이 다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물을 더 줘볼게요.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밖으로 넘칠 정도로 물이 지금 제가 물을 충분히 줬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이제 밑에까지 물 간 거 보이세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물을 줬다고 해서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식물을 보면 제가 다른 식물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식물을 보면 지금 이렇게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물을 줄 때 물이 이 밑에 있는 흙 그리고 속에 있는 흙까지 물이 충분하게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례로는 이렇게 굉장히 볼륨이 크고 잎사귀가 많은 식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위에서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들어가는 물도 있겠지만 많은 물들은 잎에 부딪혀서 밖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걸 생각해서 토양이 충분히 젖을 때까지 물을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줄 때는 아래의 배수 구멍까지 물이 충분히 빠져나올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게 빠지죠. 자, 그 이유가 측면을 보면 화분하고 토양하고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물을 잘 주지 않아서 토양이 완전히 건조됐다가 다시 물을 주면 이렇게 불어났다가 다시 완전히 건조됐다가 이렇게 수축하고 팽창을 반복하게 되면 토양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토양과 화분 가장자리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돼요. 나는 물을 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이 흙 안으로 들어가는 양보다 토양층하고 그 가장자리의 화분의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이 훨씬 더 많겠죠. 나는 물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이 식물은 물을 못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줄 때는 모든 뿌리 끝에 물이 다 닿을 수 있도록 토양이 촉촉하게 물을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것처럼 토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만약에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이라면 물 주는 양을 좀 줄이거나 주기를 좀 길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토양이라면 물을 조금 더 자주 주셔도 무방합니다.